경찰의 추격을 받던 미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주 도중에 스턴트 묘기를 보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1시간이 넘는 추격전 끝에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LA 정재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Speeds have been into the hundreds. 부주의 운전 혐의로 경찰 단속에 걸렸지만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신호 무시는 기본. 다른 운전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이며 경찰을 조롱합니다. 고속도로를 넘나들며 수십 킬로미터를 도망간 이 남성은 급기야 오토바이 위에 올라서는 스턴트 묘기까지 보입니다. Look at this guy. Look at this guy. Look at this. Look at this. 막다른 길에 몰려 도주극이 마무리되는 듯하던 순간 이 남성은 헬멧을 벗고 이어폰을 끼더니 여유 있게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납니다. 약 1시간 동안 도주극을 이어간 23살 남성 메센데스는 주유소에 들어갔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I love my family and my two baby girls and I'm sorry I disappointed them in the middle of all this. 경찰은 역주행 등의 혐의로 레센데스를 기소했고 레센데스에게는 5억 원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